작년에 이어 미국 북서부 체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체리데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. 체리는 새콤달콤하고 예쁜 과일로 유명한데요. 과연 한국에선 어떠한 매력을 뽐내고 있을까요?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실내외를 예쁜 체리 가든으로 꾸며놓았더라고요. 곳곳에 체리 농장의 사진도 함께 전시해 두어서 우리가 먹는 체리가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. 이날의 주인공인 체리도 있었는데요. 붉은색의 체리 외에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레이니어 체리. 과연 새콤할까요? 달콤할까요? 체리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체리를 이용한 샐러드나 빵, 케이크 등을 선보이고 있어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. 저는 빵순이니까요. 체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세요. 4월, 5월에도 보실 수 있는 체리가 있어요. 그것도 미국 체리긴 한데 다른 주에서 나는 체리고, 저희 북서부 체리에서 나오는 체리를 북서부 체리라고 하고, 그리고 이 시기가 7월, 8월 이때가 가장 맛있고 제철인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체리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게 가장 좋은 체리적 건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체리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올해 체리 뮤즈로 뽑힌 배우 정시아 씨도 오셔서 포토라인이 엄청 뜨거웠어요.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체리를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맛봤습니다. 체리가 동글동글 하트 모양이 참 예쁘잖아요. 물론 당도도 최고로 좋았습니다. 달지 않은 시원한 체리에이드는 요즘 여름 갈증을 딱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음료수더라고요. 행사장 한켠에는 체리 농장 사진도 진열되어 있었는데요. 작년에 다녀온 곳이라 그런지 익숙한 환경이 참 반갑더라고요. 청정지역에서 자라난 체리를 먹고 힐링했던 날. 다시 그때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.